와, 공기 정말 좋네요. 네, 정말 좋아요. 네. 네, 저희는 지금 특별한 소금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영광에 와 있는데요. 그런데 원장님, 네. 원래 영광하면 오십덕이랑 굴비가 유명하잖아요. 네, 그렇죠. 소금이 좀 생소한데요? 네, 사실은 이쪽 지명 이름이 염산이에요. 짤 염자, 소금 염자의 산. 소금이 산처럼 쌓이는 곳이다 해서 아. 소금으로 원래 유명했는데요. 그 맛 좋은 소금으로 굴비를 간을 했기 때문에 굴비가 더욱 맛있었던 거죠. 그래서 영광에서 만든 굴비가 최고인 거죠. 아, 정말 빨리 만나보고 싶은데 특별한 소금인 영광 소금 지금 바로 만나보러 가시죠. 바닷물을 염전에 끓여들여 바람과 햇볕으로 수분만 증발시켜 만든 소금 천일염. 특히 전남 영광은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인 칠센 앞바다에 염전이 있어 깨끗하고 미네랄이 풍부한 양질의 천일염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이 소금이 최근엔 다양한 모습으로 변신해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바로 여기가 염전밭이군요. 예, 염산 염전입니다. 네, 보통 이 염전이라고 하면은 소금물을 가둬놓고 이렇게 채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 여기는 갯벌을 마주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 저기 보면은 저 뚝방이라고 하는데 저 건너편이 다 바다예요. 갯벌 바다예요, 갯벌. 아... 예. 갯벌의 생명력을 머금은 바닷물을 염전의 저수지로 유입시킨 후 염도에 맞춰 차례로 증발시켜 만드는 이곳 천일염은 알갱이가 고르고 우유빛이 나는 게 특징인데요. 자연의 도움과 사람의 정성이 조화를 이뤄야 좋은 소금이 생산된다고 합니다. 자연이 아무리 도와줘도 사람이 부지런하지 않으면 좋은 소금이 나올 리 없겠죠. 이렇게 정성으로 탄생한 소금은 우리 몸에도 이롭다는데요. 원장님, 이렇게 좋은 네. 소금이 우리 몸에 왜 필요할까요? 소금을 많이 먹으면 건강에 해롭다, 이렇게 알고 있죠? 예. 근데 사실 저염식을 하면 우리 몸이 어떨까요? 건강할까요? 소금을 저염식... 아예 안 먹거나 저염식을 하면? 좋지 않나요? 그렇게 얘기를 하곤 하는데요. 아, 하지만 우리 몸에서는 물과 소금이 없어서는 단 하루도 지탱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음식을 안 먹고 한 달을 견딜 수 있어도 물과 소금만 있으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견딜 수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우리 몸에 중요한 게 소금입니다. 예전에는 소금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그래서 소금이 섭취량이 애들이 적었어요. 소금 섭취량이 너무 적게 되면 방광과 신장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줌 싸기가 되는데요. 그때 소금을 얻기 위해서 채머리 쓰고 우리 골탕 먹이려고 혼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소금을 이렇게 얻어서 이웃집에 있는 소금을 얻어서 먹이면 그 방광 기능이나 신장 기능이 되살아나기 때문에 오줌 싸개를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